신도가 저희 연합회 시험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비율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참으신 우리 신임 단체와 관련된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제게서는 스님으로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템플스테이나 이렇게 수련문이라고 하면은 단기 출가라 해가지고 1박 2일을 출가입니다, 출가. 신출가 해가지고 마음적으로 출가하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뭐 장기간 머리 깎고 이렇게 스님처럼 사는 것도 출가지만은 1박 2일 동안 이게 짧은 시간이라도 이 절에 오시라 머리를 깎지 않을까지라도 마음으로 출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것을 마음 신출가라고 하는데 오늘 지금 참석해서 이제 밤에 있다 저녁에 한 열몇 분이도 들으신다고 합니다만은, 14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일단, 1박 2일 동안 투철한 그런 추가 정시로 좀 그런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당히 이렇게, 하루에 한 뭐, 땜질을 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갈 때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짧은 시간에 시간에 저리 왔지만, 마음으로는 실적으로 출가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은 뭔가 한 가지는 얻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익산지역에서 신임한테 오시고 또 신임당 간부들에게 오셨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팬티들 모집에서 나오면은 각양각색 또 다양한 그런 대칭이 우리 저 부자님들이라든가 또 신도 아닌 분들, 또 천주교인들, 다른 분들 많이 오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다 달라요. 근데, 옷깃만 쓰고 500승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중한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1박 2일간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산사에서 막말로 펜트를 하자 했다. 이것은 진짜 소중한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절에 가도, 이게 기수가 있습니다. 기수. 금산당에 하면 금산당 계속해. 숙림사와 지금 이제 21일까지 나갔습니다. 21일. 작든 작든 간에 지금 2년 7개월 동안에 21일, 템플스테이는 21번째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템플라이 보면 뭐 수업이 있습니다만은 많이지. 주신이 않습니다. 그 바로 옆에 배구이라 흰백자 구름을 짜서 아주 딱 써있어요. 그게 이제 방이라고 하는데 방 짠다고 이제 방 짠다고 소리만 짠다고 그 백운자리로 누가냐면은
그 사찰에서 청사는 입, 사판승이고 입승이 입판승 입판사판이란 말이잖아요. 소임을 안 받고 소임만 하셨겠냐면 사판승이 아닌 수도원 스님 선객 스님이 제일 어른 스님이 100원짜리 앉습니다. 청산처럼 산처럼 쉽게 표현하면 산처럼 앉았다 주지는. 그러나 신백자 구름자 100원짜리는 걸망을 하시고 유야제거니 만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스님이다 해서 신백자 구름자를 써가지고 100원 청산했다는 게 큰절의 문딱 열어보면 막 청산 100원 5관 막 더 써놨거든요. 그냥 전부 안 된 자리입니다. 이게 스님들 100원 청산짜리에서부터는 주지 스님 충무 재무 구름 쫙 안고 100원짜리에서는 이제 입등 스님도 쫙 소임받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선빵 스님들이 큰 절에 가면은 선빵대중은 태인사 같은 데 가면은 선빵대중은 별도로 밥을 먹지만 금산사뿐만 아니라 다른 본사 행사하는 데는 선빵도 있고 강원도 있지만 강원인들이 많이 없고 들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지금 어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사실은 지금 저 어르신 앉은 데가 제일 어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제일 어른 자리고 그 옆에 또 어른 자리가 또 어른 자리예요. 청산 100원 자리라. 이쪽은 이제 오가이라 해갖고, 이제, 소임 중에 또 옛날 등꼬하는 자리, 등 닦고, 부엌에서 이제 반찬 만들고, 고향주, 채공. 그렇지, 이제 저기, 저 끄트리, 저 끄트리가 이제 제일 자, 이제, 그, 저, 막말로 꼴찌, 이제 꼴찌. 하판이라 해가지고, 제일 이제 그 스님 늦게 된 사람, 그게 그 뒤에서 나와가지고 시중을 다 듣는 거예요. 물 바르고 하면서, 이제 그 뭐 음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밥 같은 거 날르고 국 같은 거 날르고 묶어올 때 스님 죽배 따라서 입통님 죽배 따라서 그 스님들이 소임이 있어요. 그 스님들이 다 해야 됩니다. 나머지 어른들 앉아있고 저가 이제 우리 중년말로는 쫄따구지 제일 밑에 가 이쪽 쪽 전부 앉아있는 건 아 이쪽은 그래도 이제 소임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어른 스님이고 이쪽 줄은 이제 근데 대개 보면 이제 저쪽 끝트리가 이제 제일 이제 사판이라 해가지고 스님이 늦게 되면 개를 받는 스님들이 줍니다. 그 옛날에 제가 출가할 때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 많이 했어요. 저 자리가 그냥 뭐라 할까 단체 기합 중에 제일 저 자리가 기합 많이 나요. 가서 여 조지 스님이 무조건 큰 스님이 돌이 하나 나왔다 하면 이쪽 분은 전부 다 삼천배야 돼. 삼천배면 삼천배야 돼. 이쪽은 남고 어른들이라고. 저쪽 자리가 제일 슬픈 자리라. 자, 저, 한번 해봐요, 이제. 네. 해보시오. 여기, 여기, 저, 먼저 닦고, 닦고. 한번 해보시오. 네, 잘 가있어요. 오빠가. 우선은, 이 수족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해보시오. 이렇게, 이거 이제, 피로부터. 해보시오. 일단은, 바로 위에요. 수저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 바로. 일단 이거 피고 하겠습니다. 왼쪽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일단 수건을요, 자기 왼쪽 발에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밥. 그 옆으로 곧바로는 옆으로 옆으로 그리고 숟가락을요 해가지고 이제 이 상태에서 청소물이 들어올 겁니다. 청소물이 들어오면은 일단 어시밥으로 받으십시오. 이제 마지막 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오셔가지고 우수착지 왼쪽 발을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물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받으실 때는 오시바리를 들고 그 따르신 분이 계속 쭈루룩 딸 겁니다. 그럼 그만 따오라고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표현을 하십시오. 그러면 물을 그만 따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게 놓으시고 여기서 해가지고 닦으시고 해가지고 청소물에다가 물을, 청소물을 받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이 반찬통이 이렇게 올 거예요. 이쪽으로 한 번, 한 상이 갈 거고, 이쪽으로 이제 한 상이 갈 텐데,
가운데로 놓으면 됩니다. 두 분 가운데다가. 그러면 본인이 그 반찬은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꼭 단무지를 하나, 청소할 단무지를 하나 챙기셔가지고 그것을 받되 그 단무지를 여기다 놓지 마시고 모르고 먹을 수 있으니까 밥그릇 밥 위에다가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쪽에다가. 그래서 그거로 다음에 설거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밥까지 이제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양을 저희가 이제 죽비를 치면은 이제 공양을 하실 겁니다. 공양을 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 제가 죽비를 거의 이제 얼추 됐다 싶으면은 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 분이 이제 저기 숭늉물을 가지고 이건 언제 가나 나중에. 치시면 복장을 하시고 담배를 한 다음에 오광거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죽비를 치시면 공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음식 어디서 마셨고 내 덕택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시간하는 나가 와서 도업을 이루고자 공양을 받습니다.
거시기잖아요. 다시 심는다는 네, 사진 나오라는 뭐라고 닦아요. 아니, 근데 이게 학도가 그런 게 학도는 다 해봐야 돼. 학도에 어디야? 그래서 나는 미쳤어. 또 수박만 들어주네. 어차피 빨아야 돼. 어차피 다 쓴 거니까. 오지심 김영래
성불돈. 이제 예분 이렇게 모시면은 행사는 축원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 신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별도의 축원을. 자, 눈이 한 번씩 확장하세요. 거룩하신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에 경건이 머리 숙이 없나니, 당신은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신의 뜻이나 운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짓는 업의 과부임을 설하시어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 인생을 힘차게 열어 나가게 하옵니다. 주신다면 그것은 광명의 터전이 되옵니다. 안일 영렬로 어리석음을 지혜로 부끄러움을 장한 것으로 그리고 이룰 수 없음을 해낼 수 있는 기내당 잔용 투명을 주박던 그런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굳게 믿사옵니다. 방삼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여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저를 오십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의하니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의하니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로 이제 강화선을 많이 선택하는데, 화두가 이제 필요합니다. 화두. 이제 우리가 봉화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그 선가에 내려온 중풍이 하면은 한 1700가지 봉화를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2700가지 공안을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공안이라는 건 극자가 들어 공안 타파라 이런 것이 이제 참선, 가라선의 그 목적인데, 선이라는 것을 말로 얘기 옮긴다, 뭐 조용히 사색한다, 명상에 시간한다, 시간을, 물론 이게 100점은 될 수도 없고 한 40점, 50점 될 수는 답이지만은, 선이라는 것은 개구죽책이라 해가지고 입을 열면 이미 그르친 돌이라고 합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대중 조화를 위해서 선이란 것이 무엇이다 가가지고 요즘에 선객스님들이 많이 말씀들 하시지만은 선 자체를 갖다 말로 옮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깊은 의미의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참선에 제가 화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두. 화두의 대미는 바로 회선마크입니다. 의문점. 쉽게 표현해서. 그 의문점을 답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니까 그 답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니까, 화두라는 것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선의인자 공안 중에는 뭐 조사서류법도 있고, 뭐 부모님의 미생전도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달마다가 서쪽이나 동쪽이나 이런 것도 회선마크 뭐 이목고도 화두를 많이 씁니다만은, 또 판치생모도 널판때기가 털과 이빨이라는 도리를 아느냐 이것도 화두로 주로 많이 챙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숙제를 좀 편한 숙제를 해줄게요. 지금부터 30분간 이제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할 건데, 화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르마리로 짐작할 수도 있고 좀 뭐 답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답 내려고 너무나 노력하지 마시고 제가 문제를 드렸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셔서 좀 나름대로 근접해 가도록 하십시오. 내가 조심께서 이렇게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부처. 저 앞에 지금 우리가 목불을 모셔놨습니다. 부처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형상에 따라서 수인에 따라서 이름은 다르지만은 그런 수인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 아니고 나무로 만든 목불도 있고 흙으로 만든 토불도 있습니다. 또 철불로 만든 철불도 있고 기타 뭐 석고로만 석고불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을 써가지고 사용한 부처님이 많이 계시는데 불생불멸의 부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로 만든 부처는 불 속에 가면 다 없어져 버리고 흙으로 만든 부처님 우리가 문화재 188호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명칭일 뿐 그 흙불도 토불도 천년의 역사를 간직은 토불도 역시 흐르는 물에다가 던져버리면은 물 속에서 흙이 분해된 없으듯이 그 부처님도 흔적조차 없습니다. 나무 된 부처는 불에 태우면 다 새가 되어버리고 아무리 강인한 철로 만든 철불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제가 던지는 숙제는 불에도 타지 않고 용광로에 들어가도 녹지 않고 물에도 녹지 않고 영원히 불생불멸하는 그 부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처님을 이 시간에 30분간 화두를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마음을 모으시고 참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보니까 이거 자연적인 그 상태에서는 아주 안 좋아. 왜? 아니 하고도 그게 존용은 아니더라 보니까. 그걸 만들더라. 아니 거슬리는 거더라. 아주 개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골프 가를 때 내 군대 딱 해놓고 그다음에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절차가 있다. 수식들 생겨. 이게 문화재 보관을 그렇게 놓아. 문방구보다도 많아. 문방구는 많이 없어 있어요, 진짜. 참. 차로 저기 하니까 황금으로 하니까 황금으로 뭐야? 황금으로 빨리 이용계다가 뭐 보통 일이 아니라 수백이 오는 거 황금으로 짧은 게 이동인가 황금이 그냥 조심잖아요. 심은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거 내놓으라고 다 가져갔잖아 이 동님들을. 그래서 그놈이 봐, 이건 남편 하나 안 들었어요.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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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